옛날에 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. 그때 맞은편에서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. 그 사람이 장님에게 물었어요.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지요? 그러자 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.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눈뜬 사람들이 장님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. 장님은 자신이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. 이렇게 함으로써 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.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이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어요.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